어? 원로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자, 기라티나의 행방 클리어 했고요. 이거 죽어서 잃어버리면 짱나니까 넣자. 뿌듯하구만. 그쵸, 달성했어요, 드디어. 아르세우스 신전. 아, 신호 신전, 그래. 왜, 그래도 같이 가주지, 든든하게. 자, 돌아가서, 이제, 천관산 기슭으로 갈게요. 야, 드디어 아르세우스를 만나는구나. 연유를 다 날렸어요, 이걸로. 사실상 엔딩은 다본 상태고, 지금은 그냥 엔딩 후에 후일담 숨겨진 요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엔딩은 원로 잡는 걸로 완전 끝난 거지, 뭐. 이건 진엔딩이라고 하긴 좀 뭐할 것 같아. 이거 이후 엔딩 스크롤 안 나올 것 같은데, 엔딩 스크롤. 철조각은 못 참아. 물론 이 이후에 할건 없지만, 할건 없어서 안 하겠지만 게임은 그래도 못 참아.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합시다. 드디어 만난다. 아, 힘들었다. 느낌 있는데? 오, 역시 이래야지 아르세우스는. 아, 이쁘다. 오로라 같아요. 나왔다. 자태가 멋있어, 아르세우스.
한판 붙자 이거지. 어, 나 지금 1번 누구로 돼 있지? 수다리로 돼 있지 않나? 그거 신경을 안 썼네. 응? 아, 또 이거야? 아. 미친. 뭔 패턴이 있다구야. 아, 또. 빨개졌다잉? 패턴 봤구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 갔어? 어, 깨고! 와, 쉣! 나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데? 빠른 루트가 나을까? 이제 지는 것 같아 가지고. 뭐야? 너무 멀어요, 선생님! 야, 기다렸잖아, 가봐. 거기서 명상을요? 아! 격투에 약하다고? 강철인가? 아, 치사네. 아, 무슨 신이 저럼. 죽겠는데? 죽겠는데? 버텼다. 아, 쌍카레가 될까, 이게? 공 높아. 300 넘어, 얘. 오케이! 명상도 풀렸으니까. 안 날리네? 아, 뭐야! 아, 그 패턴 바로 또쓸줄 몰랐어. 아, 쉣. 아, 바로 또쓸줄 몰랐어. 그, 당연히 그, 머리 위에서 빠바밤 그거 할줄 알았어. 괜찮아, 이제 패턴 아니까. 아, 이걸 이틀을 하네. 얘는 로딩이 되게 기네요.
사라지겠지? 들이박는다. 그거 한다. 3점. 어, 아니네. 그걸 좀 볼까? 3점 하네. 시작. 또 명상이야? 또상이야, 또상? 또 석공 콤보인가? 맞네, 석공 콤보네. 아까처럼 쌍칼이. 안되네. 안돼. 강공으로 끝내버려. 확실하게 키가 아까보다 좀 많은 것 같아. 오케이. 아, 키가 안 까이네. 아, 일정량 이외에 피가 안 까이는구나. 근데 아까 저거 바로 쏠 줄 알았단 말이야. 저걸 안 써가지고 꼬였어. 너무 꼬여버렸어. 힘내지만 한 대씩만 때려. 또 바로 선 명상인가? 아니다. 뭐야? 개쎄네, 쌍칼이? 버티면 이겼어. 어, 뭐야, 쉣! 와, 바이라서 살았다, 이거. 끝내. 나이스. 클리어. 아, 너무 빡세다. 근데 재밌었어.
레전드 플레이트. 신이라 불리는 포켓몬.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깰 수 있는 메인 임무가 없어요. 서브 임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게임을 종료하거나. 뿌듯하네. 그래도 낮에 갔는데 밤이 돼서 왔어? 오, 바로 들어오는구나. 가서 봅시다. 어떤 성격 나왔을까? 성급! 성급이요? 아, 차라리 노력이 나오라고 그럴 거면. 일단 배울 수 있는 스킬은 요 정도네요. 근데 여기서 플레이트 쓰면은 저거 어차피 타입도 바뀌고 막 그러지 않나? 깐지나 개 멋있어. 근데 뭔가 좀 대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해. 어? 아! 아, 꺼내놓은 상태지? 집어 넣어야 돼. 저게 저 모습인가? 어라? 안 바뀌네요? 기술? 그러면은 페어리, 아, 에스퍼로 해볼까? 바뀌었다. 이 색깔 바뀌었다, 색깔. 기술 똑같, 잠깐만. 야, 타입 바꿔봐. 풀타입. 또 바뀌었네. 그건 알겠는데 기술은 아니, 그거 아니다. 기술 페릴란드 가서 기술 배우기 해야 되나 봅니다. 예,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아르세우스까지 포획을 했고, 요거 박사님한테 보여주면 뭐 있나? 아, 이거는 바로 이걸로 완벽이 되는구나. 어, 이 이후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원로를 다시 만나서 아르세우스 보여주면서 이렇게 티베깅도 못하나? 어, 없네요. 끝났어요. 완전 끝났어요. 뭔가 좀 아쉽네. 아르세우스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박사님이라든가? 뭐야? 삐삐에 닮아지? 해피너스에도? 갑자기? 또 이런 썩개가 생겨? 더 많은 활약이요? 아니, 할 게 없어요! 전국 도감 있는 것도 아니고, 젠장! 아니,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똥겜. 똥겜. 원로한테 티비깅도 못한 개똥겜. 아니, 도감이 완성돼서 할게 없는데요? 아,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 그 연구 레벨 100% 채우기 같은 거 할 수 있지. 굳이?
몰라 나는 안 해. 아니 앞쪽을 좀 보세요 어르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켓몬 레전드 끝났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랄까 그 플스 게임 하는데 플래티넘 트로피 딴 느낌? 플래티넘 따고도 할 건 더 있겠지만 굳이? 저는 플래티넘 따면 거기서 끝인 사람이라. 아 물론 서브 임무도 많이 남아서 그런 거 해도 되는데 그닥 안 땡겨요 사실. 아 이거 해야 만화피랑 쟤 나오는데 귀찮아. 아르세우스까지 얻고 나니까 귀찮아. 그리고 걔네는 원래 도감에 안 치거든. 물론 잡으면 그 뒤에 기록은 되지만 굳이? 굳이 싶은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238마리로 끝. 이 이후에 배정돼 있는 쉐이미, 다크라이, 마나피. 마나피랑 한 마리 뭐였지 이름? 세라비. 아니 세라비 아닌데 뭐였지? 피오네 피오네. 그래 걔네들은 일단 패스. 굳이 238마리 깔끔하잖아. 딱 좋잖아. 딱 떨어져. 자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뭔가 더 많은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의 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